여기가 우리 그 서산 어디죠? 해미. 해미에. 여기 딸기 잎이 좋은 거예요. 요거 한 장을 딱 들었어. 요 해 뭐냐? 보여요? 왜 좋다 그러냐면 여기 각도가 요래 요래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죠. 저 딸기처럼 펴져 있지 않으면 잃었으면 딸기는 망해요. 요게 지금 요 잎을 딱 보면 깻잎 정도 거의 각도 같죠? 딱 요래 세우면 깻잎. 그죠? 깻잎 달린 거 같아야 돼요. 이게 종전에는 먼저는 잃었었던 잎들이 지금은 약간 요렇게 요렇게 뽀쪼가 잃었어. 요래 된 잎들이 지금 누웠을 거예요. 요렇게. 약간 이게 지금 함수량을 늘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 천장에 그 무인방격 있잖아요. 요걸가 물을 틀어가지고 물을 주면 여기 나부나부절 펴져요. 그러면서 이씨도 잘 먹어요. 그리고 딸기도 잘 자라요. 그런데 딸기 비율이 이랬으면 안 자라요. 지금은 조금 잘 크는 거 원인이 생긴 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한길에서 계시거든요. 그럼 대기섭이 높아졌죠. 종전에보다 지금 키가 쑥 컸죠? 네. 울자라는 그런 기분이 많이 있어요. 예. 네, 이제 쑥 컸잖아요. 전에는 키가 작았어요. 요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요, 요, 그 10cm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5cm, 20cm까지 거의 다 커가잖아요. 종전의 잎은 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시키고 키가 작았어요. 종전의 잎은 몇 cm냐면 12cm. 네. 지금 몇 cm예요? 21cm. 다르죠? 그 대기섭을 맞춰가지고 큰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딸기 농사 짓는다고 아침에 열어놓고 저녁에 닫는 건 농사 망한 짓이에요. 아침에 열어놓고 저녁에까지 잎이 요렇게 요렇게 깻잎처럼 오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바짝 일어서 버려요. 말라가지고 요렇게 쪼무르지면서 쪼무르지면 티뻔이 와요. 그리고 여기는 배드 위에 그걸 안 깔았잖아요. 멀칭 안 깔아서 섭이 많아서 농사가 잘 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실내 섭이 높잖아요. 그 탈수가 적게 된다는 거죠. 지금 수분 34%에 20, 0.7이 나오거든요. 온도 13도. 그 한번 찍고 그 다음 더 내려가서 찍어보면 그 밑에는 수분 44.8%에 이시가 0.68. 그럼 지금 잘 먹고 있거든요. 수분 50%에 0.61. 그럼 내리가 보면 수분 52%에 0.66. 그럼 바닥은 같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배 딸기가 좋아진 지가 그리 오래 안 됐어요. 맞아요. 요 환기를 잘 안 열고부터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사이로 뭐 추워서 이제 잘 안 열어졌거든요. 그렇죠. 그거 원인이에요. 그러면 환기를 닫아서 습이 높아져서 잎의 탈수량이 작아서 좋아졌다. 그럼 가을에 물을 뿌렸다고 이 배로 좋아지. 가을에 심어놓고 물을 계속 주고 영양을 골드그린 골드칼라를 쓰면 이게 잎이 이렇게 펴져요. 키가 작아졌던 원인도 잎 함수량이 작아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 하우스 모종을 해놔놓고 캄캄하게 덮어놓고 키 안 큰 놈 없죠. 그런데 함수량이 많고 밤이 되면 키가 커야 되거든요. 함수량이 작아서 잎이 쪼무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잎들이 보면 몇 cm냐면 종전 잎들이 10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잎이 큰 잎도 이거 9.5 약 10cm 가까이 되죠. 그러면 이 꽃대를 달고도 잎센티가 크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안 좋아지는 원인은 함수량이 늘어서 잘 자랐는데 토양에 이시량이 있어요. 이시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현재 주는 이시가 문제가 아니고 남아있는 잔량 이시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시보다 이시 양을 더 늘려서 늘리면 잔량을 더 늘려야죠. 그리고 요 안에 새잎 올라온 걸 보면 노랗게 연하면 노랗고 맑게 색이 나오면 이시가 낫다 소리예요. 그럼 여기 둥그러지고 작아졌죠? 지금 표현하죠? 잎이 둥그러지고 작아졌죠? 여기 그럼 이시가 났다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둥그렀다는 얘기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약간 올라오면 약간 뒤틀려도 괜찮거든요. 뒤틀려도 괜찮으려면 잎이 그 대신 함수량이 늘어서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 깻잎처럼.
오므리 뒷부분만 뒤틀리면 곧 티번이 와요. 이렇게 뒤틀리는 게 요거 뒤틀린다. 그렇죠. 뒤틀리는 게 일어나면서 크면 비분을 잘 먹고 있잖아. 그 대신 뒤틀린 거 안 뒤틀린 게 더 많죠. 그러면 요거 이시가 낫다는 거예요. 약간 뒤틀려야 돼요. 그럼 아침에 보면 잎이 연했다가 낮 되면 이게 비료를 먹고 쑥 진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라면 이시가 낮아요. 더 올려도 돼요. 그 대신 더 올리고 낮에 요걸로 가지고 맹물을 한번씩 뿌리주면 돼요. 딸기가 나빠지면 뭘 해야 되냐면 맹물을 푹 뿌리고 요거 덮어놓으면 돼요. 나빠지다가 별게 없거든요. 키가 작아지고 쪼그려지는 소리거든요. 그럼 잎의 함수량이 작아서 뿌리로 내려간 영향이 작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잎에서 내려가야만이 뿌리가 활동한다. 그럼 일화방에서 이거보다도 많이 키울 수가 있는데 못 키웠던 원인은 그 중간에 잎이 작아졌죠. 요거 처음엔 잎이 좀 잘 크다가 그때 심어놓고 잘 크다가 그때는 가을비가 좀 왔거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비가 안 오고 감으니까 잎이 작아졌죠. 요 잎이 작아지다 또 이제 커졌죠. 약간 커졌던 거는 지금 하우스를 닫아가지고 대기 섭이 하우스 내 섭이 높아져서 잎의 탈수량이 작아서 이런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심어놓고 정식하고 나서 우리 황금을 놓고 하면 맹물 하루에 한 네 번에 다섯 번 뿌려주고 저녁 때에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 60cc에 설탕 60g, 염화가리 한 80g. 그렇게 왜 쓰냐면, 일화방 분화가 확실히 됐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40g만 쓰면 되는데, 염화가리를. 일화방 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심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염화가리를 한 80g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화방 분화가 됐다고 확인되면, 염화가리를 골드그린 60, 설탕 60, 염화가리 40. 염화가리는 언제까지 40을 쓰냐면, 봄에 딸기가 물러질 때까지 염화가리 40을 써요. 그러면 봄에 딸기가 물러지면 골드그린 60, 설탕 60, 요소를 40g 넣어요. 그럼 딸기가 단단해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소를 쓰면 딸기가 물러진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배지에 지금 들어있는 가리 함량이 높아서 무는 거예요. 가리가 많이 들어가네. 그렇죠. 근데 봄이나 가을이나 온도가 비슷해도 봄에는 딸기가 무르고 가을은 단단하잖아요. 네. 그 원인이 가리 함량이 늘었을 것입니다. 가리 함량이 늘어나면 요 쉐이프 펴지는 잎이 있죠. 여기 힘줄이 노래져요. 여기 지금 상태는 어떤 색으로? 그래 노란 건 아니에요. 노란 건 아니에요. 가리를 써야 돼. 여기 노란 것처럼 여기 하얗죠. 뽀얗죠. 그렇죠. 여기 안에 힘줄이 연맥이 이게 노란 것처럼 해가 뽀얗다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요게 노란 게 아니죠. 희죠. 하얗다고. 그러면 요거는 가리 함량이 적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지다가 물을 맹물 뿌리가 좋아지다가 딸기가 싱거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잎이 너무 일을 잘 해가지고 배드 속에 이게 양액 자체가 이시가 너무 떨어져 버렸다. 공급원 자체가 지금 요 정도인 것 같으면 지금 나오는 것 같으면 지금 몇 주는가요? 1.0에 4번 정도 들어가요. 예, 제주도에는 1.4를 갖다가 6회를 주도 얼마가 있냐면 0.35 정도밖에 없어요. 이제 잔류동이 없죠. 다 먹어버려. 황금을 농법 여기다가 이제 잎이 펴지면 이동량이 많아서 뿌리가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안에 속잎이 가늘어져요. 얇아진다는 거죠. 돼지 이시를 다 먹어버리고. 주는 이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자량 이시가 중요한 거죠. 얼마큼 먹느냐. 예, 그래서 1.8을 주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1.7에서 1.8. 그래 줘도, 지금 요 정도 0.67 밖에 안 돼요. 지금 0.5에서 0.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자량 이시가 0.7에서 8 정도 나와야만 잎이 두꺼워요. 자량 이시가. 그러면 자량 이시는, 먹는 이 시에 남아있는 현재 이 시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 먹는 거예요. 더 들어와도 다 먹어버리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재배하는 이 저 딸기를 잘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면 잎을 이렇게 깻잎처럼 이렇게 나부나부 펴 있어야 된다. 나부나부 펴지려고 하면
맹물을 많이 뿌려야 돼. 잎이 일렀으면 무조건 맹물 뿌려야 돼. 맹물 뿌려서 함수량을 늘리면 그 잎이 요리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그 잎에 있는 영소 뿌리를 가면 뿌리가 이를 해서 올라오거든요. 한금알 농법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그 정식하고 나서부터 딸기를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내팽개친다. 내팽개쳐서 농사가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잎에 맹물 시비는 엄청 좋거든요. 맹물 시비하면 또 단점이 있어요. 잎에 있는 영양소 너무 빠져나가면 뿌리 오는 거 윽박자가 나가지고 잎이 얇아져요. 잎이 얇아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금원농부에서는 물을 뿌릴 때 한해서 맹물 시비를, 영양 시비를 하라 그러죠.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를. 골드그린 두 번에 골드칼라 한 번 정도 살포하면 이 그 규격이 딱 맞아요. 그리고 딸기도 단단한 게 나오고 생산도 많이 나오고. 예, 맹물 시비라는 게 위에다 옆면 살포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무인방격이 없거든요. 물을 품으라는 건. 잎에다가 물을 뿌려주면 예, 예. 딸기 농사가 왜 안 되냐면 그 원인이 요 잎 자루 길이하고 잎하고 거리가 멀어서 뿌리에서 여기까지 수분 전달이 잘 안 돼요. 그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계속 잎이 말라고 여기 쪼부러져요. 근데 잎이 쪼부러져 있으면 안 되는데, 잎이 펴져 있어야 돼. 깻잎처럼. 잎의 함수량이 비료량하고 관계없이 함수량이 적어지면 여기 좁아지고 일어서요. 이렇게. 바짝 일어서요. 근데 여기 나부 누우셔야 돼. 그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얘기입니까? 심을 때부터 이제. 심을 때, 정식할 때부터. 정식할 때부터 그 일주일간은 하루에 맹물 시비를 4번에서 5번 해주고, 저녁에는 영양 시비 해주고,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를 뿌려주고, 거기다가 설탕하고 염화가리 이렇게 해주면, 이게 살이 쪄가지고, 1화방 딸 때 이파리가 15cm 나와야 돼. 얼굴을 가려주는 게 나와야 돼. 그래야 딸기 농사 좀 지었다 소리 듣지. 이렇게, 지금 이것도 좋아졌다고 해서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왜? 다음 조금 있으면 물만 한두 번 뿌리면 그게 이시가 없어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이시는 1.0이면 나온 잔량 이시는 0.5에서 0.6 밖에 안 되거든요. 5.5에서 6.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잔량 이시가 낮다는 거예요. 왜 낮아지느냐? 요 며칠간 한기로 안 시켜가지고 잎의 함수량이 높아서 잎에 있는 영수가 뿌리 이동 많이 한 거예요. 거꾸로 요 기계라고 물을 뿌리면 요 배지 있는 금방 다 먹어버려. 며칠 안에 이거 다 못 보고 0.3으로 떨어져요. 그럼 0.78 이상 가야만이 쉐이프 올라오는 게, 쉐이프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살짝 펴질 때, 이제 전개될 때, 그때 약간 뒤틀려야 돼요. 영향이 많아가지고. 그래 돼야 그 잎이 더 큰 게 나오지. 잎 두께가 얇으면 크기가 작아져요. 그 쉐이프 두꺼워져야 쉐이프 더 큰다 그러거든요. 성장을 다 한 잎은 영향이 많으면 펴지고 두꺼워지는 거지. 영양이 작거나 함수량이 작으면 쪼무르져요. 쪼무르지면 어떻게 되냐? 이동량이 부족해서 그러다가 어째 기분 좋은 날 그 한번 싹 움직이면 이득을 뱉어요. 그때 몸속에 쌓였던 그 독한 비료분, 그 완전히 쌓였던 그 진하고 농도가 높은 비료가 튀어나오면 그러면 큰 이파리들은 안 타 죽어요. 그 해순, 꽃몽울이 거기는 비료가 배에 들어가면 이게 꽃이 수정 안 된 게 농약을 잘못 치고 그런 건 거의 잘 없어요. 그러면 한 톨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핵을 배트가 잘못되는 것들은 요 꼬몽우리가 했다가 딱 들고 있죠, 된다. 들고 있는 놈은 다 배에 들어가 버려요. 어린 거, 요 처진 거는 잘 안 배에 들어가, 알로 떨어지겠죠. 꼬몽우리가 이제 꽃 필라고 그래서 살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리면 요 비분이 안으로 배에 들어가요. 그 비료가 배에 들어가서 꽃이 수정이 안 된다. 그래서 수정이 안 돼. 그렇죠. 수정이 안 되는 원인이 벌이 안에서 안 되는 것보다도 거의 90% 이상이 그 1핵 속에 비분 농도가 높아서 거기 꽃몽울이로 배에 들어가서 조직이 세포가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항시 잎이 요래 나부나부 펴져 있도록 요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에 최근에 들어온 게 딸기 그죠? 괜찮죠?
그런데 요전에 들었을 때 멋이 맹기장 맹기장 그 그랬죠. 뭔가 하여튼 부족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잎이 함수량이 부족한 거예요. 맹물을 뿌렸더라면 이거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제가 맹물을 이렇게 뿌렸거든요. 예. 이렇게 그래서 맹물을 뿌렸는데 옆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은 맹물을 뿌리면은 이 꽃대가 꽃이 피는데 이 꽃에서 수정이 안 되는데 왜 자꾸 물을 뿌리느냐.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강사님 그 강의를 딱 들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전화를 드린 거죠. 그때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주고 나서부터 물을 뿌리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좋아졌어요. 맹물 뿌리면 수정 잘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 뿌려요? 아무데나 뿌려도 돼요. 지금 이제 되게 추울 때 겨울에 가서는 11시에서 2시 사이에 뿌리면 되고 그 이전에 뭐 10월 중순까지나 이때 10월 말까지는 시도 때듯이 뿌리도 수정하고 무관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물 뿌리고 이파리 요래 나보다 맞춘 사람은 이파리 넓이 15cm가 나와요. 결국은 잎 크기에 과일 딸기 개수도 꽃대도 굵게 오르고 넓이도 느린 게 나와요. 꽃에 물이 이렇게 막 이슬이매슬 묻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 관계없어요. 진주 쪽에 심으고 나서 야병까지 하루에 물을 세 번씩 매일 뿌리거든요. 수정 물량 하나도 안 나와요. 매일 하루에 세 번씩 물 뿌려도 수정 다 되는데 물 뿌린 거 하고 수정 안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저 뭐 봄 비가 오고 여름에 이래 비가 오고 나서 그 개미딸 있죠. 그 수정 안 된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그 수정 안 된 거 못 봤을 거예요. 그거 가서 이래 보면 그 삐뚤 우리 저 그 우리 농사 짓는 건 다 삐뚤어지고 호박꽃이 못생기지는데 들어있는 개미딸은 삐뚤어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수정이 잔뜩이 돼 있어요. 왜? 물을 뿌린다고 수정이 안 되는 게 물을 뿌리다가 조금씩 말라버리거든요. 벌이 돌아다니면서 일 다 해요. 일액을 농도 높은 걸 뱉어가지고 그 배에 들어가서 그걸로 인해서 나빠집니다. 수정 물량은 거의 비료 성분이 꽃대에 들어가서 그렇다는구나. 네. 꽃몽우리로 배에 들어간 거죠. 꽃몽우리 여기 딱 들었으면 여기 꽃받침 그 이파리들 있죠. 새파란 것들. 그거 여러 뭉치 있잖아요. 여기 들고 맺히면 일액을 배에 들어가고 요렇게 했을 때 또 괜찮아요. 그것도 알로 흘러버리니까. 여기 요런 것들은 문제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요것도 요건 팁번이 없잖아요. 관계없어요.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팁번이 있을 때 또 예. 요런 것들이 지금 그때에 잘못된 거죠. 요 마른 거 있죠. 그래서 일본 거니까 요런 거죠. 여기 꽃받침이 다 탔잖아요. 새까맣게. 그럼 이 뭔 생기든. 저희들은 여지껏 교육받은 게 이 식물 중에 딸기 이런 계통에서는 옆면으로 제대로 보면 피어나겠거든요. 예. 예, 그 관주로 그치. 많이 사용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 먹어요. 잎이 살이 쪄면 빠지면 전혀 안 먹어요. 딸기 왜 맹물을 뿌리라 그러냐면 요 잎 자루길 있죠. 예. 여기에서 이파리까지 물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환기를 시켜버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찬 게 습기가 이게 올라와서 이게 찬 거.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일액이 안 맺혔다. 그럼 오늘 낮에 물 많이 뿌려야 돼. 그럼 일찍 안 되면 덮어놔버려 이걸 낮에도. 함수량을 많이 늘려야 돼. 그러면 잎에서 많이 이동해가 뿌리가 많이 활동해갖고 된다. 일액이 안 맺는 날은 햇볕도 많이 필요 없어요. 안 자랐는데 뭐 안 자랐다고 에너지 그냥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일액도 매일 안 맺으면 어떻게 되냐? 아침에 오고 햇빛 좀 보여주고, 한 10시나 돼서 물 아득 뿌려놓고, 이거 덮어놔야 돼. 팍 덮어놨다. 오후 한 4시 돼서 살짝 햇빛 보여주고, 저녁에 또 물 뿌려갖고 또 맞이하고. 그러면 이파리 쑥쑥 커져. 지금도 그럼 잎이 많이 커질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네. 지금도 많이. 그렇죠. 커지겠네. 지금 딸기 달고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뭘 보냐면, 쉐이피 올라왔을 때, 약간 크면서 여기 그 펴질 때, 까베기가 약간 틀릴 때까지 예, 예. 농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공급은 이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배지에 남아있는 이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을 뿌리고 요걸 며칠 내로 0.3을 떨어져 버려요. 그럼 배지 이시가 없다는 소리. 1.5로 줘도 0.3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8을 올려도 그리 많이 못 올라가요. 그 결국에는 딸기에 농사 지을 때 어떤 사람이 2.0을 주는데 뭐 헛소리 뭐 이야기하죠. 그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잎이 깻잎처럼 이렇게 펴 있어야 된다. 딸기잎은 오므리거나 일어서면 안 된다. 이건 망하거든. 오므리면 무슨 역할이 나타나죠? 티뿐이 오겠죠. 뿌리가 빨개져요. 오므리고 일어서면
뿌리가 빨개져요. 왜? 잎에 있는 영양이 안 갔기 때문에 뿌리가 비료에 노출이 된 거죠. 다무법 없으면 비료가 낮아지죠. 우리는 먹으라고 이실을 올렸는데 절대 안 먹어요. 왜? 잎 탈수가 되면 안 먹어요. 온도가 낮아도 적게 먹고, 그, 잎에 함수량이 적어도 안 먹어요. 결국엔 우리는 알기의 행사는 누가 하느냐? 잎이 하는 거죠. 예, 맞아요. 잎이 하는데 잎 속에 또 잎의 함수량이 해요. 뿌리에는 돼지의 이시가 다 있단 말이에요, 비료하고. 그런데 이게 똑같은 양을 줘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 처음에 증식했을 때는 때면에다 중간에 좀 쑥 컸거든. 그러다 또 살 작아졌거든. 그때는 왜 그러냐? 가을비가 안 오고 건조하고 그걸 우리는 열어놓고 괜찮게 가만둔 거죠. 그 저녁 때 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게. 여기 잎이 말라서 쪼부러졌죠. 그럼 행동을 안 해요. 행동을 안 하고 그냥 오므리고 있다 이 말이. 예, 시간만 까먹고 있어요. 예, 예. 잎에서 영향이 안 내려가 뿌리가 안 움직여요. 이제 조금 이해가죠. 그래서 알기를 증식하고는 무조건 하고 낮에 증식하고 일주일간은 무조건 하루에 물을 한 4번에서 5번 뿌려주고 우리 그 황금을 놓고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를 뿌려주고 거기다가 설탕을 염화를 섞으면 된다. 그리고 지금도 그 물뿌리된 양만큼 우리가 영양을 쓸 수 있거든요. 물뿌리가 잎이 피어져 있고 그런 것들면 영양을 쓰고 또 맹물 뿌려주고 그럼 회전이 빨라서 딸기가 빨리빨리 나와요. 이시에 관계없이 이시를 이제 맞추는 거는 먹어야 맞춰지죠. 근데 저희들이 봐서는 입만 보고 다 이게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직 그게 이제 황금알 농법에서 잎을 보고 계속 판단도 하라 그러거든요. 자, 잎이 큰 이파리가 깻잎처럼 펴지셔야 된다. 일단 요거. 그러면 낮에 맹물 뿌려주고 한 맹물 오늘 맹물 뿌려주고 내일 맹물 뿌려주고 3일째 영양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요놈들이 먹고 행동한 양은 뿌리에서 가서 배지에 비분을 먹거든요. 배지에 비료를 먹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배지에 비료가 낮아지면 쉐입이 올라올 때 크게 올라와도 요리 펴질 때 오므리도 펴질 때 약간 뒤틀려야 되는데 색깔이 진하면서 약간 까마득할 정도로. 근데 까마득한 색이 안 나오면 밑에 배지 이시가 낮다 소리예요. 그렇게 이시를 올리지. 배지 이시가 낮으면 안에 쉐입이 뒤틀림이 없다. 배지 이시가 낮으면 쉐입이 뒤틀림이 없다. 이제 아시겠죠? 여지껏 저희 대표님은 저희들이 한 번도 이쪽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교육을 받아도 이 맹물을 갖다 위에다 옆면 시비를 해줘라. 예. 시비하듯이 물을 뿌려줘라.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딸기에 예. 대해서는. 예. 예. 주면 되도록이면 무조건 관주를 해줘라. 이 소리만 들었고. 근데 참 새롭네요, 이 얘기가 지금. 황금알농법 잎 함수량에서 모든 성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을 안 뿌리고는 비가 안 오고는 에너지 전달 체계가 늦어서 생산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생산량을 넓히는 목적으로서 물을 뿌리는 거고 가리를 40g을 계속 쓰는 거는 잎에 있는 영수 뿌리를 빨리 이동시켜요. 목적에. 가리는 그 등짐을 지고 영양소를 이동해 지고 가거든요. 빨리 가라는 거죠. 비가 와가지고 입이 확 그런 게 비 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참 저기 비료 성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을 주니까 이렇게 잘 컸던 거예요. 비가 오거나 네. 비 올 때 요 안에 습이 높아서 잎에 있는 영양소가 뿌리 이동을 많이 해서 컸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예. 네. 그럼 우리가 안 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 또 이래가 맺을 때는 뭘 하겠습니까? 아침에 와서 문 열어가고 이래 한 놈도 맺었다. 햇빛 좀 보이죠? 그 물을 이빨 뿌리고 입을 딱 덮어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 저녁 때까지 물을 잔뜩 먹이놔고 저녁 때 해질녘에 대해서 햇빛 좀 보여주고 다시 저녁에 또 물을 잔뜩 뿌리놔고 그래가지고 아침 자고 나면 이래 바로 뱉어버려. 왜 그러냐면 잎에 있는 영수 이동을 많이 했다. 지금 이게 저 이슬이 많이 맺히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허연 이런 거는 관계 없는 겁니까? 그건 괜찮아요. 이제 이게 그 알기 잎 톱니. 톱니. 톱니 끝에는 그 자기가 사용한 비분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남는 거는. 못 먹은 거. 그래서 여기 남은 게 여기
허옇게 매칭, 말라가 매칭, 예, 소금, 예. 소금 매치듯이. 예. 그래서, 1액을 안 매주면 이 구조상 무조건 얘는 나쁘다고 되어 있거든요. 1액을 맞게 하는 방법은 잎이 깻잎처럼 펴있어야 된다. 깻잎이 딸기비로 보면 딱 농사 짓기 좋아요. 그 대신 이제, 요거는 쉐입이 한 개씩 안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올라올 때, 올라올 때 그는 보면 괜찮아. 뭐 이러든 저러든. 근데 요 놈이 올라오면서 그냥 펴진다. 까베기가 안 되고. 그러면 비분이 약하다. 납작하게 그 예, 약간 펴졌을 때. 그 아니 이거 펴지면서 요거 있잖아요. 예, 요거 그런 게 안 좋다는 얘기. 예, 요거 틀려야 돼 이렇게. 이거보다 더 틀려도 괜찮아요. 약간 틀려야 돼. 꼈딱꼈딱. 그 지금 아침에 볼 때보다 지금 자꾸 까매지죠 이 잎이. 예, 예. 진해지죠. 처음 올 때부터 연했거든요. 지금 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더 꼬일 거예요. 지금 이파리가 파동을 보더라고요. 지금 좋아. 요거는 지금 잎이 좀 부드럽잖아요. 왜 부드러졌냐? 대기 요 하우스 섭이 높아도 부드러워졌다. 물을 뿌려갖고 할 수도 있고 하우스 섭이 높아도 부드러워져요. 그럼 이 영양소 이동을 잘해서 원활하게 행동하고 있다. 결국은 딸기 잎이 쪼무르지면 농사는 티뻔이 오고 망한다는 거죠. 딸기 잎이 펴져 있어야 된다. 펴져 있는 필 수 있는 방법은 맹물을 뿌리거나 대기 섭을 높여야 된다. 맹물을 많이 뿌려줬을 때 부작용은 어때요? 어떤 게 나올까요? 저온이 아니다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저온 많이. 예, 저온에서 잿빛이 오지, 고온에서는 8월달, 9월, 뭐 심어놓고 10월달까지는 저녁에 물 아무리 뿌려놔도 장이 없습니다. 있을 게 없어요. 비 오는 날 그 오래 물이 있으면 병을 하지만은 물 뿌리는 거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렇죠. 말라버리고 햇빛이 있으면 또 균이 활동을 안 해요. 그리고 물만, 맹물만 계속 뿌리면 잎이 얇아져서 흰가루가 와요. 그 대신 황금화농법에서는 물 뿌릴 때 꼭 영양식을 하잖아요. 골드그린, 골드칼을 쓰잖아요. 그럼 잎이 두꺼워서 흰가루가 안 해요. 딸기 흰가루가 하는 거는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고 광합성 양이 작아서 그렇거든요. 와, 잎이 두꺼워지면 흰가루가 안 온다? 그거 안 해요. 그건 이제 뭘로 잡냐면 우리가 60g 그 설탕성을 계속 써도 장애 없이 좋아요. 물 한 마리에. 골드 그린 60, 설탕 60, 염화가리 40. 근데 설탕을 100g 쓰면 흰가루 약보다 흰가루 더 잘 잡혀요. 물 한 마리에 흰가루, 설탕 300g 넣고 흰가루 걸린데 요래 치고 돌아서고 요 이파리 보고 있으면 흰가루 그냥 죽어버려요. 그게... 흰가루는 그 설탕 300g 넣어가지고 치고 요래 살포하고 딱 보고 있으면 금방 죽어요. 다시는 안 생겨. 20리터에 300g을 넣는다고요? 그렇죠. 물이 20에? 예, 300g 넣으면 오이 같은 게 흰가루 잘하죠. 예, 오이 같은 게 많지요. 그런데 그걸 오이를 심어가지고 그 저희 제품 그 골든 골드칼 쓸 때 설탕을 한 100g씩 써요. 그럼 한 300g 써가지고 어릴 때 쫙 키워놓으면 잎을 두텁게 많이 키워놓았다가 이파리 올리가 달면 한참까지 달려도 이게 미리 주니까 계속 달려요. 오이를 처음부터 달지 말고 따버리고 싹 따버리고 계속 연매질을 하면서 설탕을 한 300g씩 계속해. 그러면 잎이 단단하고 좋은 잎이 만들어지면 이걸 뽑아내릴 때까지 흰가루 안 해요. 그게 그전부터 달구나 쓴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예, 설탕. 설탕을 쓰면 흰가루 안 해요. 그리고 흰설탕이 누런 설탕? 백설탕. 백설탕. 예. 그 황금말농법에서 쓰는 그 설탕을 써라고 영양 써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사과에 가면 사과 기술을 가르치고 사과를 빨갛게 만들어주고 뭐 돈이 별로 안 들게 농사 짓게 해요. 그리고 요것들도 연면시비를 3일에 한 번씩 해봐 한 달에 10번밖에 못해요. 그럼 액비 한 통 자체가 10만원밖에 안 하는데 아니 한 달에 10만원 들고 농사 잘 때릴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비용이 안 들거든. 근데 설탕하고 염화가리 샀으면 되고 물 이거 공장인데 뿌리면 되고 딸기가 안 큰다 톡 덮어놓으면 됩니다. 이불 있으면 창문 덮어도 괜찮아요. 햇빛 안 보이죠? 무조건 크게 돼 있어요 요놈들. 그치, 햇빛 안 보이면 우짜라지. 우짜라더라고. 그 우짜라는 게 잘 큰다는 전제거든요. 그 조금 줄이는 방법은 설탕을 쓰면 돼. 설탕을 쓰면 완벽한 키도 딱 맞아져. 그럼 설탕 치면 키도 안 크나, 이거는? 어째서 키워 한다는 딱 맞게. 입도 둥그러지고.
그냥 맹물, 그 설탕 안 쓰면 이게 약간 잎이 길쭉해져요. 근데 설탕 쓰면 잎이 둥그러져. 마디도, 이게 좀 키도 딱 줄어들고. 마늘 같은 거는 설탕을 갖다가 120g 쓰면 키가 쪼나해밖에 안 돼요. 그 대신 몸통 크고 잎은 넓어지고 잎도 짧아지고. 굳이 뭐, 딴 거 쓸 거 없네. 골드그린 골드칼에다가 그 설탕만 쓰면 농사 다 잘 돼요. 그 황금농부에서는 설탕 많이 써서 농사 다 잘 져요. 그 대신 이제 장애가 일어난 시점이 간간이 있거든요. 과실 같은 거는 일이 커지면 쓰지 마라 그러고. 근데 오이 같은 건 계속 써도 괜찮아요. 도마도 오이 같은 거는. 근데 파프리카는 피망은 요렇게 꺼졌잖아요. 그렇죠. 그거 개이면 안 돼요. 생강은 어때요? 생강이야? 네. 생강? 네. 생강은 잘 되죠. 생강도 똑같이 하면은. 그 네. 마늘계통이라고 보면. 생강은 농사 안 되는 주된 원인이, 우리 서산이 생강이 안 되는 원인이, 그, 자, 두덕을 만들 때, 그, 생강 찍고가 있어, 찍는 거. 롤러가 눌리면서 꼭꼭꼭 찍어요. 그럼 밑 땅이 다지죠? 그다가 이어가지고 꼭 누르려면 생강이 잘 발화가 되는데, 우리가 로타리 치가지고 두덕 만들어놓으면 엉글엉글 해가지고 생강이 발화 안 돼요. 그 심어놓고 그 진압을 해야 돼. 발로가 밟으면 생강이 잘 나요. 제가 고구마 심 때도 하면 고구마가 탁 두드려놓고 노를 한번 때리잖아요. 때리고서니? 네. 골치고서니 고구마 심자는 예. 그 시기구만. 예, 그거는 좀 다릅니다. 생강은 위에서 밟아야 돼. 아, 위에서? 몸통을 바로 밟아야 돼. 아, 심어놓고? 예, 그래. 몸통에 그 흙이 돼갖고 수분이 있어야 발아야 될 건데, 지금 이제 로타리만에 서벅서벅 하잖아, 이렇게. 엉글잖아요, 예. 스펀지처럼. 예. 예. 근데 이걸 갖다 그냥 대충 심어놓으니까, 그 몸에 흙하고 접촉 양이 적어서 촉이 안 올라와요. 흰흙 그러면 로라로 갖다가 잘 눌러주면 좋겠네, 그러면. 1등이죠. 그 밟으면 잘 올라와요. 우리 황금만원 회원들 그 제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안동이고 저런데 일부 농가에서 발로 꼭꼭 밟으면 생강이 막 100% 달라 보네. 그 올라온 거는 이제 옆면 시비하고 측정기를 뒤로 맞추고 하면 생강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러고 이제 그 생각은 네. 그렇고 네. 입이 요런 거는 이게 색이 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얼룩얼룩한 거 그 네. 응애가 아니면 네. 이게 하얗게 입이 네. 저기 하얗잖아요. 그게 네. 예, 여기에 이제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게 생겨요. 좋아지는 과정에서 그 이제 비료가 몸속에 차 있어서 그래요. 맹물 뿌리고 네. 이실을 그 내려야 될지 올려야 될지 그 전부터 그랬어요 이게. 아 이게 그 안 좋을 때 이시가 낮아요. 지금 이제 좋아지고 이 꽈배기 더 꽈배기 되고 좋아지고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지금 현재 네. 현재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잎이 자꾸 두꺼워지죠. 네, 네. 아침에 보다도 지금 아마 잎이 자꾸 두꺼워질 거예요. 이게 만져보면 요거 아까 아침에 요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많이 두꺼워지죠. 빠르대요. 그렇죠. 지금 많이 두꺼워지죠. 아침에 보다. 아침에 보다 지금 이것도 많이 새까맣게 두꺼워지고 요것도 보면 새까맣죠. 그죠. 요것도 아침에 보다 많이 새까맣졌어요. 진해져요. 아니 좋아졌어. 네. 이파리가 이게 두꺼운 거 우리 걸 부드러워야 돼. 네, 딱딱한 거는 잎에 물이 작아서 그래요. 우린 토경이라. 예, 네, 그것도 물 뿌리래. 물을 안 뿌려서 그래. 조합 살피 갖다 그냥 쫙 뿌리고. 네, 물을 뿌려주고, 그, 호우에 일찍, 그, 좀, 닫아주고. 저녁 때 일찍 내리고? 예, 네, 저, 낮에 아침 일찍 늦게 열고. 요즘 보통 한 10시, 10시 돼야 환기시키고, 자꾸 열어놓거든? 예, 네, 그래, 이제, 결국엔 잎이 딱딱하다 소리는 한 바퀴 확 돌아야 되는데, 안 돌고 있어요. 단단하다. 그래서, 그, 일화방 열대 딸기팔 이막 세야 돼. 아, 이파리는 크죠, 지금. 예, 커서 굳었다면, 그러면 그. 이파리가 뻣뻣하다고. 딱딱해. 딱딱하고, 요렇게 쪼물리면 안 돼요. 아, 쫙 펴졌지, 이렇게. 쫙 펴졌어요. 네. 그러면 온도가 낮아서 또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하기는 여기보다 이게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중 비닐로 수막만 하거든요. 예, 온도가 낮아서. 낮아서 그렇다. 예, 낮아서 그렇죠. 온도를 좀, 낮에나 좀 높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보통 25도에서 한 30도. 예. 그 고리하고, 저녁 답에 일찍 좀 닫아가지고 온도를 좀 많이 올리갖고, 다시 한기를 좀 쉬기가 그래 차려 덮어서. 그럼 온도 올라가지고. 결국엔 딸기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승패가 어디에서 나냐면, 깻잎처럼 잎이 펴지냐 안 펴지냐에 따라서, 잎에 있는 영수 뿌리 이동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딸기에 그 맹물 시비는 꼭 필요해요. 요게 수정이 안 된 게, 여기 저, 요 이파리에 저 잠깐만 탄 거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때문에 타는 거예요? 이래, 저, 진하게 뱉었잖아요. 비료를 뱉었잖아요. 그래서 요 딸기가 요 앞에
수정이 그저 불량된 게 원인이 그거예요. 아 이거 요 시기에 기형아 그렇죠. 요 시기에 다 기형이 나왔거든요. 요가 우리 것도 요 잎할 때 우리 두구리요. 예, 기형이 나온 게 잎이 빳빳해가 안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비가 올 때 이제 수분이 기분 좋으니까 싹 나오죠. 그럼 비료를 뱉어버려요. 아, 뒤를 뱉어서 이게 가땡이가 타는 거라고 이게? 네, 그거 타고 꽃몽울이를 딱 들고 있으면 여기 쏙배이 들어가요. 꽃몽울이 들고 있을 때. 수정불량 나오면. 네,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세포가 파괴된 거죠. 그래도 딸기는 크더라고. 파괴돼서. 네, 그건 맞는데, 네. 그 원인이 그 모양이 예쁜 거하고 덜 예쁜 거 차이 나죠. 아, 그렇죠. 차이는 네. 많이 나죠. 지금 대표님 이렇게 보면은. 얼룩얼룩해요. 예. 이런 현상이 이 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네. 괜찮은데, 이거 물 뿌리면 풀려요. 물 뿌리고, 비료양 맞추면 연매지방은 풀려요. 이게, 극격히, 이게 비료가 쌓이가 행동을 안 해도 얼룩얼룩하고, 잎이 얼룩얼룩한 거 있죠? 이거. 예. 비료가 습수돼가지고,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할 때 얼룩얼룩한 거 썼잖아요. 그럼, 요리 누우면 없어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 이쪽 반도 안 갖고 이렇게 늘어지면은 이게 없어진다. 요거는 깨끗하죠? 누운 거. 요거는 서가 있는 요놈은 얼룩얼룩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동을 해갖고 여기 소화를 시키면 비료가 몸에 쌓여서 그렇거든요. 비료가 몸에 쌓이면 옛날에 그 호박이나 그 오이 같은 거 얼룩얼룩한 거 보시죠? 누르누르한 입 속에. 여기 비료가 쌓인 거예요, 몸 속에. 맹물을 뿌리면 이게 풀려요. 이 집이 거의 다 이랬거든요. 얼룩얼룩한 해가지고. 예. 예. 잎이 얼룩얼룩한 거 있잖아요. 응애도 아닌데. 예. 응애 먹은 것처럼. 그거는 입 속에 비료가 쌓이가 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이동을 못해서. 근데 이것보다 더 조금 심해지면 딱딱이 굳어버려요. 네, 맞아요. 딱 풀어져버려요. 네,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풀리랑 말랑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요 입 속에서 보면 요거는 보세요. 요게 비료가 많은 요거는 뒤뜰 까백이 되죠. 네, 이거. 그렇죠. 여기에 비료가 이래 많은데 얘는 비료가 많은 걸 가져왔죠. 까백이 되잖아요. 이렇게 꼬이 보이죠. 그래서 비료가 많아서 소화를 못 시켜서 그렇다. 마그네슘 결핍 아니에요. 칼슘 결핍도 아니고. 여기다 물 뿌리면 펴진다는 거예요? 네, 물 뿌리면 풀려버리죠. 네.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질소과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아니, 비료 먹고 잘 크는 거지. 물 뿌리고 마찰 캐하면 딸기팔이 커야 되지. 질소과다면, 질소 빼보고 나면 이팔이 째매는 거 딸기 크나요? 좀 만화가 베베 꼴 정도로 묶어도 장애가 아니라면 1등이죠. 아, 장애. 질소끼는 있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있어요. 양이 기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복합비료도 질소 인산가리 더 있고. 아, 그렇지. 복합도.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약간, 까베기가 되면서 이파리가 나부나부 펴져 있으면 딸기 농사 많이 나와요. 근데 까베기가 되면서 큰 이파리. 아침에 가서 보면 이래요, 이파리가. 네. 다 이렇게, 오히려 물기, 나와가지고 하얗게. 네. 이렇게 된다고. 예. 네. 그 이력이 안 맺히면 낮에 맹물을 많이 줘야 돼. 내일은 맺혀야 돼. 내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못된 거 내일은 분명히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오늘 잘못된 거 내일 거 이어지면 생산량이 감소한다. 그럼 지금 여기 잘 되고 있는 원인은 하우스 내 습이 많아서 그래요. 아무것도 도와준 거 없어요. 저, 저관 씨.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이거야. 이게 뮤티 이파리가. 이거야. 예. 네. 요거 물 뿌리면 금방 요렇게 많이 나와요. 이동을 많이 하고 내려가는 양코 양이 많은데 올라오는 양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올라오는 양이 왜 부족했냐면 딸기 꽃대가 크잖아요. 다 먹어버리거든. 아 물기를? 아니 비료를. 아 비료 주면은 네. 영양을. 요게 이제 네. 내려가서 이 관으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아 그렇구나. 쉐이퍼로 가버려. 이거는 그 바깥으로 잎이 계속 자기 붙은 자리에서 밀리나고 쉐이퍼 안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올라오는 영양의 관이 자꾸 좁아져. 쉐이프는 영양 관이 늘어나고, 늙은 잎들은, 잎이 달린 자리 여기 관이 자꾸 좁아져요. 딱딱해지고. 그러면, 요래된다 소리는, 잎이 지금은 두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급격히 내려가서 그래요. 물을 확 뿌리면 금방 내려가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요. 아, 그러니 많이 나고 상관없다? 예, 관계없어요. 아, 우리 거는 저게 무지개 많어. 지금 그러면 그 습이 높다 소리예요. 근데 비분이 낮다 소리고 또. 습 그래가지고 물을 한참 줄였거든. 예, 습이 높고 잎에 요 배대 습이 문제가 아니고 잎에 습이 높다 소리. 잎의 함수량이. 잎의 함수량이 많아서 이동량이 많아서 여기 나타나거든요.
그럼 배지에 이실을 줄이면 또 다른 현상이 있는 거야. 저것도 안 해다 벌리는 못 봐. 이거 왜 따야? 그거 무언데 다? 다 말라 죽을 때까지 다 돈이에요. 그럼 다, 이거 다 따는디 저거? 이거 돈을 따내버리잖아요. 이거 왜 따야 되는데? 이파리 이게 더 저거 내일 모리쯤 되면 다 말라버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배대예요? 아니요. 그냥. 토갱인데도 네. 문제가 있어요. 그럼 비료량이 급격히 낮고 함선이 높다 소리거든요. 그럼 습이 높고. 습이 높다. 습이 높아서 잎의 영향으로 빨리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습이 높을 때는 물을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 뿌리질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이실을 또 재봐야죠. 비료량은. 네. 토양이. 이실은 우리 거 1.0 놓거든. 1.0이면 약해요. 그 잔량이 얼마냐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모르죠. 예, 맹물, 이 함수량이 높아서 이게 발생할 정도인데 뿌리가 강해가지고, 배에 이실을 또 다 먹었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이실을 보편적으로 얼마나요, 최대?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잎이 펴져 있냐, 오므리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1.8을 줘도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규정이 없잖아요. 잎에 맹물 11에서 잎이 펴져 있을 때는 1.8을 줘도 배에 이실이 낮아요. 근데 1.0을 주는데 한 길을 마시고 잎이 오므리져 있으면 1.0 자체도 많아요. 1.0에도 티뿐이 오는데 1.8에 티뿐이 안 오거든요. 그럼 1.8을 먹고 자란 게 돈을 많이 벌지 1.0으로 티뿐이 오는 게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저희 우리 장목과는 거의 다가 0.8에서 1.0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동안은 계속. 근데 그, 장목관에서 예. 데이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데이터는 없습니다. 예. 그 예. 측정기를 측정해서 지금 얘가 얼마를 먹고 주고 얼마를 먹는다. 그럼 이파리가 어떻게 꼬인다. 그럼 잎이 펴져 있다. 요걸 나와야 되는데, 요 집에 잎이 펴져 있는 건 한, 100% 펴진 건 아니거든요. 약 80% 펴져 있다 보면 돼. 요거 이랬으면 요거 딱 펴져 있죠. 80%짜리. 그럼 100% 펴지면 요거 더 내려가야 돼요. 나보고. 그럼, 그래 되는 것도 뭐, 지금보다도 이실을 더 줘야 돼. 훨씬 더 줘야 돼. 된다고. 예. 지금 아침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조금 보고 있으면, 이 잎들이 더 많이 꼬여요. 요것도. 더 진해지고. 많이 진해졌을 거예요. 이제 이것도. 새까매졌죠. 그럼 요것도 지금 진해져서, 요거 아침에 허였거든. 그죠? 아침 우리 올 때 허였는데 지금,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하는 순간에 색이 진해져 버려. 그러면 얘는 지금, 지 스스로 행동하는 게, 많이 안 부족해요. 그럼 잎이 여기 상당히 두껍거든요. 여기 만져보면 이게 두꺼워요. 두꺼우면서도 부드러워요거든. 두꺼우면서 부드럽고 그리고 큰 이파리들 펴 있어요. 근데 잎이 부드럽고 두껍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큰 이파리들이 펴 있어야 되는데 큰 이파리가 펴 있는 게 원 제일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파리들이 나오면서 약간 뒤틀리면 비료량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쉐이파리가 올라오면서 큰 이파리 폐지 있는데 쉐이파리가 안 뒤틀린다. 그럼 이시가 낫다는 거예요. 그럼 더 줘야 돼. 이제 이해되죠? 요렇게 까매지고 진해지면 이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돼요. 근데 요것보다도 뒤틀림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그 이시를 올려줘야 돼. 잘 먹으니까 쉐이파리가 폐지 있고. 그럼 지금은 좋아지는 과정이다. 맹물실이라고 해가지고 얼룩얼룩한 거 이게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그 움직임이 덜 하면 더 얼룩얼룩해요. 저쪽에 한번 가볼 수 있나요? 네, 하여튼 다른 곳에 또 한번 가보시죠. 아니.